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오늘 시간에는 시경 곡풍, 빈풍, 빈땅의 노래 동산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동산입니다. 아저 동산 나야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 일세 영우기몽 이르라 아동 알기에 아심섭이호라 제피상이하야 물사행매로다 연년자촉이여 증제상야로다 돈피독숙이여 역제그하로다. 네, 동산장입니다. 동산장은 동산늑 4장으로 되어 있고 12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 장만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역시 부입니다. 부이고요. 동산은 자 정벌한 지역인데 동산 동쪽 산이죠. 정벌한 지역이고 도도는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또 영은 영 떨어진 것 시들어서 떨어진 것 떨어진 것을 말하고 몽은 비가 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상의 치마상자 오대짠 평상시 입는 의복이고 물사행매는 그 뜻이 뭐 자세하지 않아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 정현이는 산은 일삼는 것이고 정현이라는 사람이 산은 일삼는 것이고 행은 행진이다. 그리고 매는 젓가락과 비슷하니 이것을 입에 물되 끈이 달려 있어서 목에다 묶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 즉시 재갈이네요. 그리 되면은 그런 것이다 하였는데 또 연년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움직이는 모양이고 촉은 뽕나무 벌레로 누에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증은 찔증자인데 여기서는 바르사 또는 도타올돈자인데 홀로 있으면서 옮겨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 글자는 이제 흥이라고 했네요. 네, 이 글자별로 한번 보면은 뽕나무 벌레 촉자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아까 잘못 읽었는데 이것은 퇴로 읽어야 됩니다. 외로운 모양 퇴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연은 꿈틀거릴 연자고 매는 종이를 쓸 때 1매, 2매, 3매 살 때 쓰는 그 매자인데 여기서는 재갈 입에 물리는 재갈 말을 못하게 뭐 다른 걸 물지 못하게 물리는 재갈이 되겠고요. 비 내릴 몽자입니다. 비 내릴 몽 그리고 시들 영자인데 여기서는 비 내릴 영 또는 오렐도 오래되었다는 오래도가 되겠습니다. 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산에 가서
않도록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네. 우리 동산에 돌아올 적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었네. 우리 동쪽에 또 돌아올 적에 서쪽 향한 마음이 서글펐네. 서쪽 향한 우리 마음이 서글펐네. 이제 막 팽상복을 지어 입고서 행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꿈틀꿈틀 하는 뽕나무벌레는 뽕나무밭에 있고, 여기서 정자는 어조사지요. 있고, 우리 병사는 외로이 수레 아래에, 수레 밑에서 잠을 잤네. 이 숙자가 잠잘 숙자인데, 우리 병사는 외롭게 잠을 잤네. 거기가 어디냐? 수레 아래에서 잠을 잤도다. 뭐 성왕이 이제 치효의 이제 시를, 부엉이 시를 얻고 나서 또 다시 또 이제 내풍의 병고에, 내풍 우레레자 바람풍,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큰 풍파의 병고에서 느끼고 비로소 깨달아서 주공을 맞이하였는데, 이에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 나간 지 3년이었습니다. 주공이 돌아온 뒤에 인하여 이 시를 갖다 지어 돌아오는 병사들을 위로한 것인데요. 병사들을 위하여 그들의 뜻으로 서술하기를, 우리가 동쪽으로 정벌 나간 지가 오래인데, 돌아오는 길에 또 비를 만나 젖는 괴로움이 있었다 하고 이어 추억하기를, 동쪽에 있다가 돌아올 때는 마음은 이미 서쪽을 향해 서글펐다. 예, 팽상복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행진과 한매 재갈을 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도중에 또 사물을 갖다가 보고 그 시정을 일으켜서 스스로 탄식하기를, 저 꿈틀거리는 뽕나무벌레는 저 뽕나무밭에 있고 외로이 홀로 잠자는 자는 이 수리 아래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하 저 동산 아야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욱이 몽이르라 과라지시리 어시우며 이위제시리며 소소제호며 정탄옥장이며 습습소행이로소니 불가회야라 이가회야로다. 네, 부입니다. 이 나는 나라인데, 나라 여기에 이 과가 아니라 나자 벌레 충자가 여기에 붙은 그 나가 되겠습니다. 나라는 한울타리이고 또 시는 불시자는 뻗음이니 능쿨로 자라서 처마 아래까지 뻗은 것입니다. 이 위는 지매느리이니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항상 방에 있다. 그리고 소소는 작은 금이니 이게 이제 납금이소 여기 이거는 한울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그리고 소, 또 이거는 금이 알소, 낙금이소, 금이 알소, 이건 금이죠. 작은 금이니 문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이줄을 갖다 쳐서 막습니다. 그 조금만 사람이 안 다니면 이 작은 금이지 이들은 줄을 쳐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정탄은 집
집곁의 빈 땅이네요. 집곁의 빈 땅, 밭두둑정자에다가 마당탄자입니다. 밭두둑정자는 많이 봐도 마당탄자는 참 저도 처음 보는 글자이네요. 요 시경에는 항상 이렇게 처음 보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사물의 이름이나 동물의 이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습습 밝음인데 일정하지 않는 모양인데 밝음. 또 소자는 소행 벌레 이름이네요. 이것도 뇌 같고 뇌와 비슷한데 밤에 다니는데 목 밑에 반딧불처럼 빛이 있다고 합니다. 소행 밤 소자 다니를 행자 밤 그래서 소행이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산에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하였네. 우리 동쪽에 돌아올 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하늘달이 열매는 하늘달이 열매는 처마 아래에 달려 있고 방에 지메느리 지메느리는 기어 다니며 방에 지메느리가 기어 다니며 또 문에는 낙검이 집을 짓고 거미가 집을 짓고 집 곁에 마당에는 사슴이 뛰어놀며 밤엔 반딧불이 반짝거리지만 이 반딧불 소자니 반딧불이네요. 그래도 두렵지 않아서 아 참 그리웠었네. 장머리 말에 이 내구는 오고 갈 때 힘든 것과 오랫동안에 이제 밖에 있었음을 말하였고 그래서 장마다 거듭 말하여 깊은 느낌과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내구는 장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장에 전부 앞장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말하기를 갑자기가 동쪽으로 이제 정벌을 나간 뒤에 집이 이처럼 황폐함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두렵다 하며 하여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시 그리울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돌아오면서 아직 도착하기 전에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을 서술한 것입니다. 동쪽으로 정벌하러 갔을 때 지 머리는 나날이 뭐 또 지 뭐니까 지 지 며느리가 방에는 기어다니고 방문에는 작은 거미줄이 거미줄을 치고 또 마당에는 사슴이 와서 지 맘대로 뛰놀며 밤에는 반딧불 벌레 반딧불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이 집이 많이 그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벌레들이 또 아니면 사슴들도 맘대로 와서 뛰놀 정도로 황폐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벌 나갔다가 돌아온 집을 그리워서 돌아오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벌써 집이 어느 정도 뭐 집문에는 거미줄이 치고 마당에는 사슴이 뛰놀고 또 반딧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풀이무성한 그런 집이 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그리웠다 하는 내용이네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